현재 구간에서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전부터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기다려온 이벤트 중 하나였는데 시장은 지금 이러한 실적 발표를 소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또 장중에는 LG전자와 LG에너지 솔루션 등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번 잠정 실적이 낮아진 시장의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했죠. 우려했던 것만큼 반도체 부분이 좀 부진했던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도 다른 반도체 관련주로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대응하기 어려워진 시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참 많은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실망 매물 좀 쏟아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도 함께 지금 이 가격 조정을 받는 게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실적 좋다 해서 정말 시장에서 기대가 컸었는데 영업이익 단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실적을 발표한 대부분의 기업들 현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오른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릴까 하고 의문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신고가 경신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론 장 초반 비교해서는 약간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도 최근 들어서는 그 흐름이 좋은데요. 한국 증시만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도대체 왜 한국만 오르지 못하는 것일까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약 1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 시장이 소외된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설명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글로벌 시장의 순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 세계를 평균을 내봤을 때 대체적으로 1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선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 그리고 대만을 봤을 때는요, 무려 수익률이 연초 대비해서 24% 이상 찍히고 있습니다. 미국도 20%, 그리고 일본은 최근에 부진한 것을 좀 감안하더라도 15%가 넘게 오른 상황이고요. 독일 14%, 중국은 12%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은 3% 넘게 내렸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 넘게 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 3%, 코스닥은 11% 넘게 내린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조금 수익률 자체가 좋지 않고요. 저희 또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시장이 좀 내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한국 증시가 왜 내렸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유 만나보시죠. 보통 시장이 내리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안 좋거나 혹은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거나 이 두 가지 이유가 사실 하락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어느 것도 선택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업 실적에 펀더멘털 훼손은 없고요. 더불어서 미국 기업과 같은 밸류에이션이 과한 측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내리는 걸까요? 굳이 이유를 찾아보겠다라고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로는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명확하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만큼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개별 기업의 성과는 차별화되고는 있지만은 지수는 부진한 상황이고 뚜렷한 모멘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해서 이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숫자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실적부터 만나보시죠. 도대체 코스피에 현재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을까요? 2023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안에서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5조 원대로 찍혔습니다.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188조 원대가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233조 원대가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05조 원대를 찍었을 때에도 전체의 수익률 18%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170조 원대였을 2021년의 경우에는요, 코스피가 3,300선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그때와 비교를 해서도 실적이 꽤 괜찮은 상황인데 오히려 연간 수익률은 -3%대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내년에 기업 실적 성장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을 사실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내년의 실적입니다. 내년의 실적이 만약에 크게 악화가 된다면 물론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반도체가 올해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고요. 만약에 AI향 반도체마저 둔화가 현실이 되어야지 지금 시장이 내리는 것은 이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결국엔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메리츠 증권 측에서 한국 증시의 진짜 문제는 수급에 있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또 매수를 해줘야지 한국 증시는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 볼까요? 가장 위에 있는 이 검은색 차트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전체 코스피 50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39.5%에 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현재 더 높은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율은 34.3%입니다. 기관이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보시다시피 현재 가장 밑에 파란색 차트로 되어 있는 것은 투신의 비율인데 3.5%대 수준입니다.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관 수급도 안 좋고 외국인 수급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들을 봐야 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역발상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외국인 매도가 단기간에 집중된 기업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자금이 빠져나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을 보자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추세 추종입니다. 외국인들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삼성생명, LG전자, 그리고 크래프톤, HD 한국조선해양, 마지막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나열된 기업들 가운데서는 지분율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상승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실 예정이신가요? 외국인들 수급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전반적인 투심이 눌려있는 오늘장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반도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삼성전기의 실적은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우려감이 앞서게 되는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MLCC가 다시 조금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필리핀에 있는 이제 MLCC 생산 공장, 삼성전기 생산 법인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재용 회장이 인공지능, AI, 로봇,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것이 중요하겠다라면서 MLCC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MLCC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옆에 붙어있는 작은 쌀이라고 해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도 부릅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에 사용이 됐는데 이 반도체 옆에서 전기를 저장했다가요.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반도체가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반도체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2023년에 4조 원 규모였는데 다가오는 2028년에는 10조 원 가까이 2배 이상 이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MLCC 더구나 더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MLCC 수요가 동반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삼성전기는 따라서 고성능 전장용 MLCC를 추가 생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스마트폰 IT에 들어가는 MLCC가 스마트폰 한 개당 1,000개 정도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더 많은 MLCC가 필요하게 되면서 전장용 MLCC의 경우에는
3,000개에서 2만 개가 탑재된다고 하고요. 가격도 일반 MLCC에 비해서 3배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의 경우에 내년에는 또 온 디바이스 AI의 수혜를 받으면서 일반 스마트폰이 아니라 AI 스마트폰의 전환이 되게 된다면 AI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의 경우에도 기존의 스마트폰 대비해서 10에서 25%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글로벌 MLCC 시장에서 글로벌 2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매 분기마다 전장용 MLCC 매출만 1조 원 이상이 찍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3분기 실적 전망 그렇다면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살짝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 2조 6,5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게 되고 영업이익도 양호하게 2,274억 원으로 2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2,447억 원 순이어서 이를 소폭 하회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 부진한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MLCC 역시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MLCC 산업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상황이고 판가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재고는 삼성전기와 고객사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건전한 수준이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더딘 MLCC 업황의 회복세를 감안해서 증권가에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DB금융투자의 경우에는 7%가량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기존에 20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다만 MLCC 산업이 이미 회복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삼성전기 등 MLCC 업체들의 가동률 상승과 함께 판가 압박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증권사의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향 추세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18만 원에서 22만 원 선으로 현재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가올 3분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반도체 분야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숫자들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주는 태도가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